박달령이 출입 통제되었으므로 우리는 마지못해 지금 수술령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술령 넘어 서벽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서 출발할 때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이 뜻대로 차차 잘 되면 그것도 물론 좋겠죠. 당연히 좋겠고요. 하지만 어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서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방금 저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그네가 분명히 박달령을 올랐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고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험합니다. 어제 올랐던 마구령이나 고치령보다도 더 험한 구간이 박달령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을 위해서 저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와봤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연중 폐쇄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 얻은 것이죠. 여기가 주실령, 차가 다니었으면 주실령 정상입니다.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주실령으로 해발 고도 780m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출발했던 오전이 이미 그만큼 고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주실령에서도 나그네가 여러 날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던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죠? 하여간 나그네도 예전 남보다 많이 돌아다닐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남이 모르는 아늑한 장소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여간 사람들도 나그네 못지않게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까 저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작은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인데 화면 우측입니다. 길이 높고 수목원이 지대가 낮아서 카메라가 잘 포착을 못하지만은 그 규모를 이 영상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가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비상등을 켜보서 나그네가 가능한 천천히 주행하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풍경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개발한 곳인데요. 원래 있던 나무들은 무성하고 새로 심은 나무들도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수목원이 울창해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수목원은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만약 탐방객이 걸어서 구경하려면 온 종일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온 종일로도 부족하기도 하겠네요. 나그네도 언젠가는 봉화 여행을 이 수목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젖혀두고 수목원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면서 식물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화랑 고장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머물렀던 내성천이 한가운데 동서로 흐르는 동아 읍내도 어느 고장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아 읍을 중심으로 소백산 능선이 펼쳐져 있고요. 동화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